지금부터는 이12.12 군사 반란이 왜 미친 짓이었는지, 왜 절대 용인되선 안될 쿠데타였는지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그냥 간단하게 호칭을 좀 생략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이 미친 짓이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허가도 없이, 재가도 없이 정승화를 체포했다는 겁니다. 반란군이 처음에 정승화를 체포하려고 했을 때의 목표는 정승화 체포와 체규화의 재가를 동시에 받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승화는 반란군들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이 정승화의 상관인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를 받아야 모양새가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최규하가 국방장관의 설명과 논의가 있어야만 재가가 가능하겠다고 버티면서 결국 정승화를 보안사에 잡아넣고 한참 시간이 지난 13일 새벽이 돼서야 최규하의 재가를 받게 되죠. 그때 최규하 대통령은 사인을 하면서 자신이 사인을 한 시간과 날짜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반란군의 행동이 철저하게 불법행위였다는 증거가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군사 반란이 미친 짓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를 끌어들이는 쿠데타에서 멈추지 않고 최전방에 있는 병력까지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에 북한이 쳐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노태우 소장이 이끄는 구사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일대를 지키는 경기도 서부전선을 지키는 최전방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최전방사단의 병력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8년 동안 집권을 한 대통령이 죽고 계엄사령관은 체포가 되고 군은 반란군과 진압군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전방까지 헐거워진 상태에 북한이 눈치를 채고 남침을 했다면 대체 어땠을까요? 그리고 더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나라는 이 최전방 부대를 이동시킬 때 미군 소속인 한미연합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구사단 병력을 이끌어올 때는 한미 사령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12.12 사태가 일어났을 때존 위컴 한미연합 사령관이 노발대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태우 구사단장은 자신의 전방 병력을 용감하게 빼온 그 전과 덕분에 결국 전두환 정권, 5공화국에서 2인자로 올라서고 결국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까지 해먹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회, 그리고 반란군의 하극성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 생각 없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조폭물이나 이 학원물들을 좋아하는 어른이들이 이 하나회가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의리파였다라는 개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상관을 체포하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그런 하극상 벌인 사람들을 과연 의리파라고 할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정승화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정승화의 직속 부하였던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의 직속 부하들은 30경비단장 장세동, 그리고 33경비단장 김진영이었습니다. 이 둘은 직속 상관인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한 채 반란에 합류합니다. 마찬가지로 박희도 1공수 여단장, 그리고 최세창 3공수 여단장, 그리고 장기호 7공수 여단장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명령을 쌩까고 자신의 병력을 서울로 진격시킵니다. 거기서 3공수 여단은 특전사령부를 습격해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는 작전을 수행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이 박희도 1공수 여단장 같은 경우는요, 자기 실수로 강제 전역이라 그러죠. 예편을 당할 뻔하기도 했는데, 직속 상관인 정병주 특전 사령관 덕분에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급할 때에도 정병주 사령관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도 준장은 직속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과연 이게 과연 정말 의리 있는 군인의 모습일까요?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군인으로서건 사람으로서건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될 행동들이었던 겁니다.